삼귀. 아.
세계 모사나 열애명 모사성제 강.
오늘은 환경 본강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기 64쪽 하단에 발보리심,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과목부터 그 이하로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39품 화엄경 가운데 지금 여섯 번째 품, 비로자나품, 비로자나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계속되고 있는데, 비로자나 부처님은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 개개인의 참마음, 또는 내가 이제 차별 없는 참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주 평등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이 가지고 있는 우리 참사람, 참마음의 내용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법신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보신하면은 우리가 참마음은 평등하지만은 또 개개인이 마음 씀씀이는 조금씩 이제 달라요. 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수용하고 사는 것도 각각 다르고, 그런 것은 이제 보신, 과보의 몸 또는 공덕의 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도 이제 물론 공덕의 몸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화신하면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하고 우리가 누리는 것하고는 또 다 달라요. 여기 오면 똑같은 화엄행자지만은 문 밖에 나가면 뭐 전철 타고 가는 사람, 버스 타고 가는 사람, 자가용 타고 가는 사람, 각양각색도 차별 현상으로 또 벌어집니다. 아, 참 신기한 세상이죠. 그 화엄경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샅샅이 낱낱이 빠뜨리지 않고 다 이야기해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이치를 우리가 소상하게 잘 알므로 해서 우리 마음의 어떤 그 행복감 또는 해탈감, 해탈감을 누리게 되고 이제 그런 거죠. 방금 우리가 법성계도 외웠습니다만은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수기 등리, 참 환경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지만은 각자 자기의 그 어떤 그 관심과 또 자기의 그 공 들인 것, 노력한 것, 마음을 얼마나 거기에 담았느냐라고 하는 데 따라서 우리가 그 환경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인 것이 각각 달라요. 제가 설명은 뭐 똑같이 듣는다 하더라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건 다 다릅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그야말로 다이아몬드 보석이 하늘에서 비오듯이 쏟아지는데, 중생은 그 그릇 따라서 다 자기 그런 많지 알맞게 받아들인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참 그 이치는 너무나도 아주 감동적인 그런 말씀이라서 자주 언급합니다. 오늘은 발보리심이라고 했어요. 발보리심. 우리 불자님들은 입에 아주 익숙한 말이죠. 발보리심하라. 뭐 지나가다 개를 만나도 발보리심하라. 소를 만나도 발보리심하라. 말을 만나도 발보리심하라. 그러니까 이제 절에 오래 살다가 공부 제대로 못해가지고 소가 된 사람은, 소가 된 그 소가 있었어요. 소가 된 소. 과거엔 사람이겠죠. 발보리심하라 하니 너도 해라. 한 게 꼭 너도 해라 하는 소리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마음으로는, 소의 마음으로는 너도 해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나도 해야 되지만 너도 해라. 말로만 발보리심 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같이 보리심을 바라자. 그 보리심은 뭡니까? 한마디로 불심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내가 표현을 하는데, 부처님 마음. 가장 가깝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요, 나누는 마음입니다. 나누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연말 연시 되면서 꼭 그 떠올리고 또 뉴스나 신문지상에서 자주 이제 보는 일들이죠. 나누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게 부처님 마음이고 자비심이고 지혜의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같이 내고 살면은 이 세상은 참 아름답고 향기롭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대위강 동자가 설 차송 시에 이 계송을 설할 때 그 위에 이제 대위강 동자가 이제 설한 내용입니다. 그 계송을 설했을 때 부처님 실력으로서 우리 한마음의 능력으로 그래도 좋아요. 한마음의 능력으로 참마음의 능력으로 또 참사람 차별 없는 참사람의 힘으로 그래도 좋습니다. 불실력 뭐 꼭 부처불자를 써놓으니까 또 이제 나 아닌 다른 어떤 그 위대한 존재를 떠올리는 게 우리가 이제 습관화되어 있는데 화엄경 공부하는 화엄행자는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가장 실력이 있고 가장 위대하고 참 금방 웃다가도 울 줄 알고 울다가도 웃을 줄 알고 하는 그런 그 위대한 실력 그게 뭡니까? 우리 각자의 참마음입니다. 참사람의 작용이에요. 그러한 그 참사람의 작용으로서 그 소리가 무야하여 걸림이 없어서 일체 세계가 계실 등문하고 무량 중생이 발 보리심하니라. 바로 이겁니다. 일체 세계가 다 그 소리 다 들어서 대위강 동자가 설하는 개송의 법문 소리를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한량없는 중생들이 보리심을 바랬다. 좋은 개송 들으면은 바로 거기에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네 분의 부처님이 쭉 등장하는 내용인데 부처님 등장해서 뭘 했느냐. 석가모니 부처님 일생하고 똑같아요. 부처님 비로소 성도제일 내일 모레 이제 성도제일인데 성도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부처님이야. 그때부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단순한 하나의 수행자가 세상에 있었을 뿐이야. 부처님이 성도함으로부터 비로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이 됩니다. 그럼 부처님이 출현하셔가지고 뭘 하셨냐? 그저 법문하셨어요. 인생살이, 세상살이, 모든 존재의 참다운 모습, 모든 존재의 실다운 모습에 대해서 깨달으신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낱낱이 일러주신 그런 그 삶으로 일관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소위 법문 그래요. 설법. 그걸 이제 우리가 모아서 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84,000 법문, 84,000대장경 그렇게 합니다. 그중에 제일 가는 가르침은 뭐다? 대방광굴 화엄경이다. 두 말 할 나위 없어요. 대방광굴. 피곤해서 곤하게 잠드는 사람은 두드러 깨워가지고 84,000대장경 중에서 제일 훌륭한 경전이 뭐냐 하면은 막 잠꼬대 삼아라도 대방광굴 화엄경 그렇게 하면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 우리 불자들이 제대로 공부를 한 불자들에게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습관화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그 경전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은 감동하고 마음이 밝아져서 존재의 실상을 알고 이치대로 진리, 참다운 이치 참다운 이 시대로 인생을 살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처님이 하신 일이에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다시 말해서 성도하셔서 설법하시고 그 설법을 중생들이 듣고는 거기에 이제 여기서 보리심을 바랬다. 한량없는 중생이 보리심을 바랬다. 아 나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그동안 참 이치를 몰라가지고 잘못 살았는데 이제는 이치를 알았으니까 이치에 맞게 이치에 맞게 살아야지. 이치에 맞게 살면은 저절로 일은 풀리게 돼 있고 일이 술술 잘 풀리면은 복은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 짓지 말라 해도 복 짓는 이치를 다 알기 때문에 복도 잘 지어요.
저절로 생활이 그냥 복짓는 생활로 됩니다. 그게 보리심을 불심이다. 또 나누는 마음이다. 배려하는 마음이다. 자비한 마음이다. 또 지혜로운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처님이 경을 설해요. 불설경이라. 그때 대위광 태자가 여기 부모와 그 부모와 그리고 많은 권속과 그리고 무량 백천억 나유타 중생들로 더불어 전후 위호해서 앞뒤로 쭉 둘러싸여가지고서 복에 여운하여 인도의 어떤 그 상황으로 볼 때 그 햇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양산이 제일 아주 많이 쓰입니다. 저쪽 태국이나 미얀마 뭐 이쪽에 스리랑카 이쪽 스님들 보면요. 그 한국 스님들은 걸망을 지고 다니는데 그 스님들은 꼭 그 양산, 큰 양산을 들고 다녀요. 아, 그 상당히 무게도 나가는데 그 사람들 쓰는 양산 보면은 그걸 꼭 가야 돼요. 무엇보다 햇빛을 피하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햇빛을 피하는 게. 그래서 여기 보면 복의 여운이라 법의 양산을, 복의 일산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법의 일산을 구름처럼 펼쳐서 변부 허공하고 허공을 쭉 두루 다듬고 공예 다 같이 나아갔다. 누구에게? 바라밀 선한 장엄왕 열애소. 그랬어요. 그 부처님이 세 번째 부처님이 이제 출연하셨는데 그 부처님이 이름이 바로 이렇습니다. 바라밀 보안 장엄왕 열애. 거기에 나아가니까 그 부처님이 위하여 설했다. 무엇을 설했는가 하니 법계 최성이 청정하게 장엄한 수다라. 수다라는 경전이죠. 법계의 최성이, 이 세상 우주 법계의 최성이 청정하게 장엄되어 있다. 우리가 눈을 뜨면은 현재 그대로 이 세상 이대로가 청정하게 장엄되어 있습니다. 우주 법계 그대로가. 그 가운데 뭐 좀 열악한 그런 그 지역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참 금수강산과 같은 이런 지역도 있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좀 추운가 하면 금방 더위가 오고 더운가 하면 또 선선한 가을이 오다가 이제 추워서 정신 좀 바짝 차리게 하고 그리고 좀 추운 게 좀 실증난다 싶으면 또 따뜻한 봄이 돌아와가지고 참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얼마나 참 좋은 그 국토입니까? 그대로 청정장엄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무튼 그 경전의 내용은 우리가 다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그러한 수다라 그런 이름을 가진 경전을 설하시니 세계의 미진수 등 수다라로 2위 권속하니라. 세계 미진수 이 세계를 작은 먼지로 만들었을 때 그 먼지 숫자와 같이 많고 많은 경전으로서 권속을 삼았다. 대방광물 화엄경은 모든 경전의 총명이다 그랬어요. 전체적인 이름이다. 그러니까 화엄경이 원경이고 나머지 경전은 전부 화엄경의 뭐다? 권속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여기에 전부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보면은 늘 그랬습니다. 앞에서도 그렇고. 청경득익이라 그런 경전을 설하고 그 많이 모여온 이들이 경설하는 것을 듣고 이익을 얻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열 가지만 대표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환경 공부를 해도 사람들 따라서 참 그 이익을 얻는 게 각각 달라요. 어디 환경 설하는 데는 보면은 뭐 그 선망 부모들 위패만 갖다 붙여놓고 자기는 안 가. 선망 부모만 제도하는 그런 법회도 있고 하는 사람 따라서 그래요. 또 가가지고 이제 환경 설법한 데는 안 가고 딴 법당에 가가지고 실컷 자기 할 일 다 한다. 그 이제 각자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맺은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참 잘 살펴서 수준 있게 어느 절에 가서도 법회에 한번 참석해서 준수하게
모양새 좋게 그렇게 딱 참석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것. 그것도 우리 불자들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무튼 열 가지 대표적인 그 이익을 여기서 소개하는데 저 모든 대중들이 이 경전을 듣고 나서는 득 얻었다. 번호를 붙여보면 득자가 10번 나옵니다. 득 청정지안이 청정한 지혜를 아주 청정한 지혜를 얻었으니 이름이 입 그 지혜 이름이 있습니다. 입 일체 정방